지금 열흘이 되었습니다. 부추가 아주 싱그럽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옮겨준 것도 지금 싹이 나와서 이렇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비재 제주 농부입니다. 여기는 부추밭입니다. 그리고 김장, 무와 배추를 심은 곳이 있고요. 얼마 전에 쪽파도 심었고 그다음에 마늘도 심었습니다. 지금 마늘싹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쪽파도 잘 자라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느지막하게 지금 부추도 왕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부추는 월동 작물입니다. 예, 양배추도 이 제주 지역에서는 월동하는 작물 중 하나로 특히 육지에서도 예, 그 위쪽 지방에서도 이 부추를 많이 텃밭에서 키워서 드실 텐데요. 예, 부추는 이제 월동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예, 지금 시기에 예, 1년 동안 맛있게 드셨잖아요. 이제 감사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 비료를 잘 주시게 되면은 내년 봄에 정말 굵은 부추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내년 봄에 좀 더 빠르게 수확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겨울을 나을 때도 아무리 추워도 얼어 죽지 않고 그다음에 내년 봄에 정말 건강에도 좋은 그리고 아주 맛도 좋은 그런 부추를 1년간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겨울이 되기 전에 좀 추워지기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번식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추에 이렇게 꽃이 폈는데 예, 꽃이 피면서 지금 씨앗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추 씨앗 또한 지가 알아서 떨어져서 또 부추가 달리게 되는데요. 예, 이런 부추꽃을 따다가 주변에다 좀 심어보세요. 그럼 이 부추꽃이 내년에 싹을 틔워서 또 다른 부추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추밭에서 예, 월동 전에 하셔야 될 이 작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만한 조그만 텃밭에서도 이렇게 부추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 조금만 키우셔도 1년 내내 비싼 부추 예, 구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농약도 덜하고 비료도 덜한 부추를 직접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노지에서 아주 한쪽 공간이 남길래 예, 심어놓은 부추입니다. 예, 지금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제가 부추밭을 조금 더 늘려보았어요. 예, 뿌리를 뽑아다가 바로 옆에다 심어줬는데 이 부추도 예, 작년에 제가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굵직하게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부추는 웃거름이 중요하고요. 또한 부추는 예, 퇴비를 좋아합니다. 예, 퇴비를 넉넉하게 완숙 퇴비를 주시게 되면은 예, 그만큼 퇴비 안에도 충분한 양분이 있고 또한 이 퇴비가 유기물이기 때문에 예, 비료를 주면은 요 유기물이 양분을 잡아줘요. 물과 양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예, 이 부추가 더 잘 자라게 되고요. 예, 특히 웃거름으로 퇴비를 주시는데 퇴비는 봄, 가을에 한 두 번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예, 이 두께는 한 2, 3cm 정도, 이 정도에는 한 포 정도 쭉 깔아준다고 생각하시고 예, 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좀 밭이 퇴비로 좀 이렇게 높아졌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되면 또 이게 퇴비가 쭉 꺼져요. 예, 그러면서 한 가을 정도에 한 차례 더 추비를 주시면 되는데요. 예, 특히 지금 시기는 이제 월동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더라도 조만간 이제 서리가 내리면 잎은 죽고 예, 뿌리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이제 깊게 내리지 않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예, 모종으로 심은 예, 부추예요. 예, 부추 이제 영양부추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이제 수확하는 부추가 예, 몸에 좋다고 합니다. 얇은 부추인데요. 이런 부추 지금이라도 모종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예, 모종을 구하셔가지고 간격을 한 뼘 정도 띄워주셔서 이렇게 심어주시면은 예, 부추 금세 자라고요. 예, 내년에 또 맛있는 굵은 부추를 만들어냅니다. 예, 부추는 한 곳에 심으시면은 부추가 보통은 예,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까지 늘어나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적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많은 부추를 조그만 텃밭에서 수확을 보실 수가 있고요. 부추는 한 곳에서 4, 5년 동안 예, 키우실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예, 장기 재배 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부추는 또한 예, 옮겨 심어 주시면은 예, 평생 수확을 보실 수 있는 작물이고 예, 부추는 씨앗으로 예, 이 재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종 그 다음에 뿌리를 뽑아서 예, 이 다른 곳에 또 옮겨다 심어 주시면은 이 부추를 계속 밭을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 부추를 싹 패고 여기다가 왕겨를 깔아줄까 합니다. 예, 왕겨를 깔아주게 되면은 밭도 푹신푹신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 동안 보온 역할도 하기 때문에 왕겨를 한 차례 쫙 깔아주고 그 위에 퇴비를 예, 한 포 정도를 요만한 그 텃밭에 예,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부추를 싹 베어주시고 그 다음에 깔아주시는 게 좋고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리가 오기 전에 예, 겨울을 나기 전에 월동하기 전에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이 꽃이 있으시면은 요 꽃에 씨앗이 있습니다. 예, 씨앗을 한 차례 받아주셔도 되고요. 요 씨앗을 예, 주변에다가 예, 심어주셔도 내년 봄에 예, 부추를 새로운 부추를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요 두 가지를 이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추에게 충분한 양분을 예, 추비를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토양 살충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토양 살충제를 주지 않아도 잘 자라기 때문이죠. 예, 뭐 부추나 아니면은 쪽파, 대파 같은 경우에는 고자리파리 뿌리 응애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 피해가 이 부추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충도 있고요. 예,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 님 케이크를 살짝 이런 태비를 깔아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 깔아주시면은 예, 님 케이크가 비료도 되기도 하고 토양 속에 있는 벌레를 퇴치하기 때문에 예, 1년에 조금씩 추비 주실 때한 줌씩 쭉 뿌려주시면은 예, 비료 주실 때 뿌려주시면은 이 토양 속에 있는 벌레를 원천 차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너무 비싼 토양 살충제 농약 쓰시지 마시고 수시로만 조금만 조금씩만 예, 뿌려주시면 그만큼 효과를 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님 케이크를 함께 예, 추비로 감사비료로 주시는 게 월동작물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잘 자란 부추를 예, 밑단을 바짝 베어주세요. 혹시라도 부추밭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꽃이 폈으면은 이 꽃이 벌어질 때쯤, 예, 씨앗이 벌어져서 나올 때쯤 이 사이사이에 적당한 공간을 두고 예, 부추 꽃을 이대로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심어주시면은 내년에 여기서 또한 예, 부추가 아주 작은 자잘한 부추가 예,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겨울을 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요 부추 지금 보시면은 부추가 지금 뵌지가 한 2, 3일이 되었는데 이렇게 부추가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요 정도였던 부추가 지금은 한 3배 정도 불었습니다. 이렇게 부추 보시면은 예, 많이 컸죠. 요 부추는 뿌리를 나눠서 이제 번식시키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보시면은 좀 아깝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이제 부추를 쏙 까주셔도 되고요. 너무 좁으면은 그렇지 않고 이 간격은 적당한데 부추밭을 조금 늘리자고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쪽 뿌리를 뽑아주세요. 과감하게 한쪽 뿌리를 이렇게 좀 뽑아주신 다음에 여기 지금 뿌리를 뽑았는데 예, 적당한 간격, 한뼘 정도의 간격에다가 간격을 좀 두고 이렇게 밭에다가 흙을 파고 네, 뿌리를 나눠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한요 정도,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예, 나눠서 바로 옆밭에다가 심어주시면은 이 싹이 이 뿌리를 뽑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세 뿌리를 뽑고 그다음에 잘 자라게 되고요. 또한 내년에 굵은 부추를 또한 더 많이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게 또두 배, 세 배로 늘어날 거예요. 그럼 또 옮기고 해주시면은 부추밭을 정말 크게 예, 넓히실 수가 있어요. 나중엔 너무 많을 정도로요. 이제 부추를 제가 두 칸을 옮겨 심고 여기도 옮겨 심어 줬고요. 예, 뿌리를 뽑아서 옮겨 심어 주었습니다. 다 뽑지 않고 절반 정도만 예, 뽑아서 옮겨 심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는 예, 여기 있는 님케이크와 복합비료 이런 것을 작물 위에다가 살살 뿌려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복합비료가 있기 때문에 작물 생장에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에 뭐 유기농으로 키우신다고 하면은 예, 복합비료는 빼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님케이크 같은 예, 살충 기능을 하는 그런 유박을 예,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왕겨랑 그다음에 퇴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퇴비 안에는 다량의 그 톱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톱밥 또한 예, 보온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월동작물에게는 아무래도 이렇게 두껍게
요 유기물을 깔아주시면은 예, 겨울을 잘 내고 나고 그다음에 내년 봄에 아주 굵은 예, 부추로 예, 수확을 일찌감치 해서 늦은 가을까지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풀도 안 나오고 예, 수분 유지도 되고 그다음에 병 해충도 없거니와 그다음에 수확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예. 충분한 수분과 양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예, 수확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한 빠르면 열흘, 보통 2주면 한 번씩 수확을 보실 수가 있고 예, 1년에 예, 20, 30번은 좋게 수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